순서고요. 제과 순서를 보면 제과의 기본 제조 공정이 있습니다. 제과의 기본 제조 공정. 반죽법을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합표를 작성을 하고 과체를 계량을 해서 또 반죽하고 정형 및 패닝을 하고 굽기, 튀기기, 냉각, 데코레이션, 장식, 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드는 방법, 만드는 제품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죽법을 먼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제품의 생산량, 공장 기계 설비, 그다음에 노동력, 판매 형태, 소비자의 기호 등에 따라 반죽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배합표 작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배합표 작성은 배합표의 단위, 각질의 무게, 밀가루 무게, 총 반죽의 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자격증 시험을 볼때 배합표가 주어졌어요. 그럼 배합표에 주어진 거에 따라서 배합표를 작성을 해서 만들게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완성된 배합표를 가지고 자격증 시험을 보고 있는데, 전에는 배합표 작성을 했습니다. 거기 배합표를 보면 제과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의 양을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각각의 제과별 특성을 살려 배합 재료의 양적, 질적 균형을 맞춘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배합표를 작성을 하고요. 배합표의 단위는 제과 백분율, 베이커스 퍼센트를 사용하여 퍼센트로 작성하며 실제 재량은 그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재료의 무게는 밀가루 무게 곱하기 각재료의 비율로 하고요. 밀가루의 무게는 총 배합률분의 밀가루 비율 곱하기 총 반죽 무게. 총 반죽의 무게는 밀가루의 비율 퍼센테이지 분의 총 배합률 곱하기 밀가루 무게로 해서 반죽을 무게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요거를 공식이기 때문에 조금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 좀 자주 나오는 거는 아니어서. 네, 이 말은 꼭 알아둬야 될것 같습니다. 제과 백분율, 베이커 퍼센트로 표시한 배합률과 밀가루의 사용량을 알면 나머지 재료의 무게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가루 사용량이 100%이면 100%인 게 1000g이면 거기다 10을 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머지 재료를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건데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율 배합과 저율 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율 배합과 저율 배합인데요. 고율 배합은 설탕 사용량이 밀가루 사용량보다 많은 것을 고율 배합을 합니다. 설탕을 녹일 수 있는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하고요. 완제품을 제조한 후에도 제품에 수분이 많이 남아 있어 부드럽고 특징이 있고요. 유화제 또는 유화 쇼토닝의 사용이 구분되며 염소품의 물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고율 배합이 되겠습니다. 저율 배합은요, 기본 재료의 밀가루, 소금, 물 위주로 만드는 배합이고요. 설탕, 유지, 달걀 등의 재료는 거의 넣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저율 배합인데요. 거기에 보면 저율 배합하고 고율 배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공기 혼합 정도는 고율 배합은 크고 저율 배합은 적고, 화학 팽창제 사용량이 고율 배합은 적고 저율 배합은 많고, 비중이 고율 배합은 낮고 저율 배합은 높고, 무겁은 거죠. 굽는 온도가 고율 배합은 낮고 저율 배합은 높습니다. 그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의 계량 및 전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여기 지금 전처리부터 나와 있는데요. 재료의 계량은 결정한 배합에 따라 재료를 정확하고 청결하게 계량을 준비하는, 계량을 하는 거를 얘기하니까요. 별로 뭐다 아시는 거고 뭐 중요하지 않아서 여기 지금 빠진 것 같고요. 원료의 전처리는요, 적은 양을 사용하는 재료는 특히 정확하게 계량할 것. 이게 밀가루 1000g인 거 하고 베이킹 파우더 2g일 때의 어떤 정확성은 적은 재료도 더 정확하게 계량을 하셔야 됩니다. 유지 제품 버터는 사용하기 전에 실온에 보관하여 유연성을 회복한 후 사용할 것. 기본적으로 과자를 만들 때 재료의 온도는 실온의 온도로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버터를 냉장고에 보관했더라도 만들기 전에 과자를 만들기 전에 미리 꺼내놔서 좀 부드러운 상태로 되게 해놔야 되고요. 당연히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우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달걀이나 이런 것들도 냉장고에 보관해서 했더라도 과자를 만들 때는 먼저 사용하기 전에 실온에 좀 보관해서 조금 재료와 재료를 섞을 때 온도 차이가 적게 나게 해야지 재료가 반죽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좀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됩니다. 달걀 껍질에 묻은 오물 등은 세척하여 위생난 상태로 만든 후 사용할 것. 요즘에 AI를 비롯해서 뭐 조리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달걀 껍질에 오물들이 묻어 있는 것이 반죽 속에 들어가면 위생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달걀은 아주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더 아주 위생적으로 된 달걀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위생적이지 않는 달걀은 세척을 해서 위생 상태로 한 다음에 달걀 껍질이 반죽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유제품, 생크림, 우유 등은 달걀 등은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위생의 만전을 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죽과 믹싱을 보겠습니다. 반죽과 믹싱. 반죽과 믹싱은 반죽형, 거품형, 슈퍼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반죽형은 상당량의 유지를 함유한 반죽으로 유지를 휘핑하고 혼입된 공기 또는 화학팽창제를 이용하여 부피를 형성하는 반죽 방법이다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레이어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과일 케이크, 마들렌 컵케이크 등이 있습니다. 거품형은요, 달걀을 휘핑하여 얻어진 반죽 안에 공기가 굽기 중 팽창하여 부피를 형성하는 반죽 방법이고요. 스펀지 케이크, 머랭, 카스테라, 엔젤 푸드 케이크 등이 있습니다. 슈퍼형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여 흰자와 설탕을 거품형으로, 노른자와 다른 재료는 반죽형으로 반죽하여 한쪽 섞는 방법이 되겠고요. 슈펀 케이크 등이 있습니다. 반죽형의 믹싱법은요, 반죽형은 크림법, 블렌딩법, 1단계법, 설탕, 물법이 있고요. 거품형의 믹싱법은 공리법, 벨리법, 슈펀법, 단단계법, 머랭법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림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법은요, 반죽형 반죽이 대표적인 반죽이고요. 유지에 설탕을 넣고 충분히 휘핑한 다음에 달걀을 서서히 투입하여 반죽한 후 밀가루, 가루 재료죠. 밀가루와 베이킹파우더, 기타 가루 재료를 쳐서 가볍게 섞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크림법은 제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이 파운드 케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블렌딩법. 밀가루와 유지를 섞어 유지에 밀가루를 피복한 후 건조 재료와 액체 재료, 달걀 또는 물을 넣어 반죽하는 것으로 글루텐이 생성되지 않아 유연성이 좋으며 부드러운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드시는 품목에서는 데블스푸드 케이크가 되겠습니다. 1단계법.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반죽하는 방법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마들렌 같은 거가 여기에 되겠습니다. 설탕물법은 설탕과 물의 2대1, 설탕과 물 2대1의 시럽, 설탕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거품형 미식법은 공리법, 벨리법, 슈퍼법, 단단계법, 머랭법 이렇게 있는데요. 공리법은 달걀과 설탕을 섞고 건조 재료를 넣어 반죽하는 방법으로 중탕법, 달걀과 설탕을 43도로 중탕에 반죽하는 방법과 일반법, 달걀과 설탕을 실온에서 반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벨리법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 반죽하는 방법이고요. 슈퍼법은 달걀 노른자에 설탕과 건조 재료를 넣고 달걀 흰자는 거품형의 머랭을 만들어 둘을 섞어서 반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단계법은 모든 재료와 유화제를 동시에 넣고 반죽하는 방법입니다. 머랭법은 흰자 설탕을 넣고 거품을 형성하여 반죽하는 방법인데요. 머랭법은 여러분들이 마카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제품별 믹싱법을 보겠습니다. 제품별 믹싱법의 파운드 케이크는 크림법 1단계법,
으로 할수 있고요. 엔젤 푸드 케이크는 머랭법, 산전처리법, 산후처리법, 퍼프페이스트리는 숙성법, 일반법이고, 파이껍질은 블렌딩법, 슈껍질은 익반죽법. 예, 슈는 반죽을 만들 때에 예, 익혀서 호화를 시켜서 만들기 때문에요. 예, 익반죽법이 되겠습니다. 반죽의 온도 조절을 보겠습니다. 반죽 온도는 네, 반죽 온도 구하는 공식이 거기 좀 있는데요. 반죽 온도 먼저 마찰 계수를 보겠습니다. 마찰 계수는 결과 온도 곱하기 6 마이너스 실내 온도 더하기 밀가루 온도 더하기 설탕 온도 더하기 소트닝 온도 더하기 달걀 온도 더하기 수돗물 온도를 해서 마찰 계수를 구하고요. 그럼 마찰 계수를 구한 다음에 사용할 물 온도를 구하는 거는요. 원하고자 하는 희망 온도 곱하기 6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또 실내 온도 빼줘야 됩니다. 또 실내 온도 더하기 밀가루 온도 더하기 설탕 온도 더하기 소트닝 온도 더하기 달걀 온도 플러스 마찰 계수 위에서 구한 마찰 계수를 또 더해서 사용할 물 온도를 구하고요. 얼음 사용량은 80 플러스 수돗물 온도 분의 총물 사용량 곱하기 수돗물 온도 말해 사용할 물 온도를 네, 공식을 이용해서 얼음 사용량을 구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죽의 온도 조절을 보겠습니다. 반죽의 온도 조절 중에서 반죽 온도의 영향, 반죽 온도가 낮을 때, 반죽 온도가 높을 때, 각 제품별 적정 반죽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 온도의 영향, 반죽 온도가 낮을 경우 제품의 기공이 조밀하여 부피가 작고 식감이 나쁘며 표면이 터지고 거칠고요. 버터와 같은 유지류가 굳어져 제품의 형성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죽 온도가 낮을 경우 버터 같은 유지로 굳죠. 그러니까 전전에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유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실온에 넣어서 꺼내 넣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과자를 잘 만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의 온도가 실온의 온도가 될수 있도록 좀 비슷하게 될수 있도록 좀 유지를 재료 온도를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반죽 온도가 높을 때 기공이 열리고 조직이 거칠며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요거 이제 오늘 온도가 높을 때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 유지류가 묽어져서 흘러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형이 패닝이 어려워지고 또 제품도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각 제품별 적정 반죽 온도. 파운드 케이크 20에서 24도 정도가 적정하고요. 옐로우나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는 22도에서 24도. 거품형 케이크 또 스폰지 엔젤 푸드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23도에서 24도가 되고요. 쿠키류는 18도에서 24도, 파이 퍼프패스는 18도 정도가 반죽의 적정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기적인 팁, 휴지 목적을 보면요. 모든 재료의 수화를 돕고 유지와 반죽이 굳는 정도를 갖게 한다. 밀폐기가 용이하며 끈적거림을 방지하여 작업성을 유지시킨다. 그것 때문에 이제 휴지를 하는데, 휴지는 보통 실온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휴지는 이렇게 밀폐기 작업을 하는 거는 냉장고에서 휴지를 합니다. 퍼프 페이지라든가 파이 껍질 같은 걸 만들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반죽의 비중 산도 조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의 비중은요, 정의는 같은 물의 무게와 같은 부피의 반죽 무게 사이의 비율을 말한다. 이게 좀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그릇에 물의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의 무게의 물의 무게하고 만들어진 반죽의 무게를 잽니다. 그럼 반죽의 무게는 휘핑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볍겠죠. 물보다 대부분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물보다 어느 정도의 가벼운지를 무게를 재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무게가 가볍다라고 하는 거는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많이 들어갔다는 거는 우리가 먹어봤을 때 부드럽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기가 적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게 좀 무겁다. 그래서 먹었을 때 식감이 좀 묵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중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컵무게분의 반죽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의 무게하고 그거를 이제 반죽의 무게로 나누는 건데요. 그래서 반죽이 항상 일정한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비중을 재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보고 항상 같은 제품을 만들도록 하시면 됩니다.
반죽 비중의 역량. 반죽의 비중이 높을 경우 기공이 조밀하고 무거우며 촉촉한 조직이 되어 부피가 작음. 반죽의 비중이 낮을 경우 기공이 크고 가벼우며 조직이 거칠고 부피가 큼. 반죽의 산도 조절은요, 산도를 낮출 경우 주석산 크림이나 구연산 등을 사용을 하고요, 산도를 높일 경우 중조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 정형, 정형의 종류, 짜기, 찍기, 밀어펴기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짜기, 짤주머니와 모양깍지를 이용하여 일정 크기로 철판에 짜는 방법. 찍기, 원하는 모양과 크기, 두께로 반죽을 밀어펴 놓은 원하는 모양틀로 찍어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고요. 밀어펴기, 반죽의 유지를 넣어 감싼 후 밀대를 이용하여 밀어펴고 접는 이를 되풀이하여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짜기, 찍기, 밀어펴기. 퍼프페스트리 밀어펴기와 접기 공정의 주의점은요, 덧가루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제품의 질이 단단하고 퍼피가 건조하며 제품의 결 형성에 불량이 발생한다. 덧가루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자도 그렇고요, 빵도 그렇고요. 덧가루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성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반죽에 필요한 그램수, 그러니까 그 무게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덧가루는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덧가루는 제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한 종류의 밀가루를, 덧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자를 만들 때 덧가루를 박력분을 많이 사용한 반죽이었다 그러면 덧가루도 박력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강력분을 많이 사용한 빵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강력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적절한 휴지 실시, 냉장 온도는 0도에서 4도씨 적정하며 압력을 가했을 때 누른장이 그대로 있을 경우 휴지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퍼프는 보통 약한 30분 전으로서 휴지를 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파이 성형시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덧가루를 뿌린 면포에서 밀어펴기를 한다. 파이 껍질이 팬의 바닥에 붙게 하고 파이 껍질 가장자리에 물 또는 달걀물을 칠한 후 충전물을 넣는다. 파이 윗껍질과 바닥 껍질을 잘 붙인 후 불필요한 반죽을 잘라낸다.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를 성형할 때도 충전물도 잘 넣어야 되고요. 또 테두리 주변에 여분의 반죽은 잘 잘라내서 성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롤케이크를 말때 표면이 터짐을 방지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1분 물엿으로 대체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팽창제, 베이킹 파우더 사용을 조금 줄이고요. 아텍스트린을 사용하여 점착성을 증가시키고, 노른자의 사용을 줄이고, 전란을 사용을 증가시키고, 오버베이킹을 주의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시험에서는 조금 배울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팬닝 보겠습니다. 팬닝. 팬닝의 정의는 좋은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량의 반죽을 담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틀에다가 반죽을 붓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반죽 분할량은 팬 용적 나누기 비 용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팬닝은 제품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볼 때의 제과에서는 약한 틀에다가 약한 60, 70%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도로 편향하시면 대부분 다 맞습니다. 자, 이기적인 팁, 패닝 시 주의사항. 반죽량이 많을 경우 윗면이 터지거나 흘러넘치는, 너무 많으면 틀에서 넘치겠죠. 그러니까 반죽량 너무 많이 넣지 않고요. 반죽량이 적을 경우 모양이 좋지 않고 또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패닝량을 넣어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팬 용적. 보겠습니다. 팬 용적은, 원형 팬의 용적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가 있고요. 또 직육면체 모양 팬의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사면 직육면체
펜의 용적은요, 평균 가로 곱하기 평균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네, 중립면 약간씩 다르니까요, 평균을 내서, 아래 위하고 평균을 내서, 2로 나눠서 그거를 평균 가로 평균 세로라고 계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비용적을 보겠습니다. 비용적의 정의는 반죽 1g당 굽는데 필요한 펜의 부피, 비용적이 클수록 가벼운 제품이 됩니다. 가벼운 제품이, 여기 보면, 스펀지 케이크의 비용적이 가장, 크죠. 그래서 가장 가볍습니다. 5.08이 되어 있고요. 파운드 케이크가 2.40으로 되어 있어서, 그 수치만 보더라도, 비용적이 클수록 가벼운 제품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굽기의 오버베이킹과 언더베이킹을 보겠습니다. 굽기에 네. 밀가루와 부재료를 섞어 반죽하여 발효시킨 반죽을 오븐에 넣고 익혀 모양을 고정시키는 작업이 이제 굽기라고 하면요. 오버베이킹과 언더베이킹이 있습니다. 요거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버베이킹은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구운 것을 얘기를 하고요. 언더베이킹은 높은 온도에서 짧게 구운 것을 얘기합니다. 오버베이킹은 윗면이 평평하다, 제품은 부드럽지만 수분 손실이 크다,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그런 것이 있고요. 언더베이킹은 윗면이 볼록 튀어나오고 갈라지고요. 제품에 수분이 많고 주장하기 쉽고 껍질색이 진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팁, 오븐 속에서의 반죽의 반응, 물리적 반응은 피막 형성, 가스 팽창, 가스 용해도 낮아짐, 알코올 증산이 있고요. 화학적 반응은 이스트 작용, 탄산가스 생성, 녹말이 호화, 글루텐 경화, 당이 캐러멜화, 갈변 반응, 이런 것들이 오븐 속에서의 반죽이 반응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각 제품의 굽기 조건을 한번 보죠. 이제 제품별로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온도에서 굽는지. 파운드 케이크는 170에서 180도고요. 스펀지 케이크 180에서 190도. 엔젤푸드 케이크 200에서 210도. 퍼프패스 210도. 파이 210에서 230도. 슈껍질 롤케이크 210에서 220도. 이게 되어져 있는데요. 요, 각 제품별 굽기 조건이 있는데, 요 온도는 제품의 수량, 또 오븐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그런 거 이게 절대적인 거라기보다 또한개 굽는 거하고 10개 굽는 거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오븐이 좀더큰 거하고 또 회사별로도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묘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제품을 구울 때 참고하셔서 구우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쿠키의 퍼짐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퍼짐 결핍 고온 입자의 설탕을 사용하고요 과도한 믹싱을 한다든가 물성이 된 반죽 산성의 반죽, 높은 온도에서의 굽기는 퍼짐이 결핍이 되고요. 퍼짐이 많이 퍼지는 퍼짐 과도는 굵은 입자 설탕 또는 과량의 설탕 사용하면 믹싱 시간 단축, 물성이 묽은 반죽, 알칼리성이 반죽, 낮은 온도에서 굽기는 퍼짐이 과도하게 되겠습니다. 튀기기 보자, 튀기기. 튀김 온도는 180에서 195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품목에서 튀기는 거는 보통 약 180도 정도에서 185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5도는 조금 높습니다. 자격증 시험 품목에서는 그 180도에서 185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튀김 온도는 그렇고요. 깊이는 12에서 15cm. 실제 도넛은 5에서 8cm에서 튀겨집니다. 튀김 원래 제품이 클 경우 저온에서 오래 튀기고 제품이 작을 경우 저온에서 제품이 작을 경우 고온에서 짧게 튀기고 제품이 클 경우 저온에서 오래 튀기고 이 오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과자나 작은 빵은요 고온에서 짧게 굽고요 좀 큰 거는 저온에서 좀 오래 구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온도에서 좀 오래 구워야 돼요. 식빵을 높은 온도에서 구워버리면 타버리기 때문에 밖에가 타고 안에는 안 익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굽기 할때 튀기기도 마찬가지지만 큰 거는 조금 낮은 온도에서 오래 좀 작은 거는 좀 고온에서 짧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튀김 기름의 4대적 온도, 수분, 공기, 이물질이 되겠습니다. 온도, 수분, 공기, 이물질은 튀김 기름의 가수분의 산패를 가속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점은 황화현상, 회화현상, 발암현상이 있고요.
도넛의 과도한 흡유요. 흡유라고 하는 건 기름을 많이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도넛 반죽이 수분이 많거나 글루텐 형성이 좀 부족하거나 짧은 반죽 시간이라든가 과도한 설탕을 사용할 때는 도넛의 과도한 흡유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찜류가 되겠습니다. 찜류. 스팀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 예를 들어 찜케이크, 찜만두, 커스터드 푸딩, 치즈케이크, 찜빵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보면 치즈케이크가 약간 이제 찌는 그런 케이크 되겠죠. 철판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예, 작업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커스터드 푸딩은 전에는 이것도 잘 끼는 시험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커스터드 푸딩은요, 액체 상태인 달걀의 열변성을 이용하여 걸쭉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달걀, 설탕이랑 달걀을 1대2로 예, 만들고요. 달걀로 푸딩이 좀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가열이 지나치면 푸딩 표면에 기포 자국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커스터드 푸딩이 되겠고요. 찜류 팽창제에는 이스파타라고 하는데요. 이스파타는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이스트와 베이킹 파우더의 약칭이고요. 염화 암모늄과 중조를 혼합한 팽창제를 얘기합니다. 제품의 색을 희귀하고 부피가 큰 제품을 만들 수 있으나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찜류 팽창제 이스파타. 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충전 및 장식물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시각적인 맛과 멋을 살려 식욕을 돋우며 광택을 주고 보관 중 표면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이싱 크림, 폰당, 머랭, 글라사주, 젤리미, 스트로젤. 스트로젤은 이제 소보루를 얘기합니다. 스트로젤. 그런 것이 있고요. 아이싱은 버터크림 또는 생크림을 케이크본에 발라 코팅하는 작업. 생크림 케이크 여러분들 쉽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걸 얘기하고요. 아이싱이 끈적은 방지 조치는 수분 사용, 가열, 시럽 사용, 안정제 사용, 흡수제 사용 등에서 끈적임을 방지하고요. 아이싱의 종류는 물 아이싱, 로얄 아이싱, 초콜릿 아이싱, 모카 아이싱이 있습니다. 물 아이싱 같은 경우는 물과 설탕을 기본으로 만든 아이싱 크림이고요. 로얄 아이싱은 흰자와 설탕을 사용해 만든 아이싱 크림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질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초콜릿 아이싱은 초콜릿을 중탕으로 녹여 다른 크림을 섞어 만든 아이싱 크림이고요. 모카 아이싱은 커피 시럽을 만들어 다른 크림하고 섞어서 만든 크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머랭인데요. 머랭은 달걀의 흰자를 휘핑하여 거품을 형성시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머랭의 종류는 냉제머랭, 온제머랭, 스위스머랭, 이탈리아머랭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거 많이 사용하는 머랭 중에서 이탈리아머랭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냉제머랭, 또 온제머랭, 스위스머랭 같은 경우에는 공이할 때좀 쓰는 머랭입니다. 많이 사용을 하진 않는데. 자, 냉제머랭은 흰자 100% 설탕 200%를 사용한다. 달걀 흰자에 거품을 내면서 설탕을 조금씩 넣어 튼튼한 거품을 형성시킨다. 거품의 기공이 안정되도록 소금 0.5%와 주석산 0.5% 넣어 만들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차게 해서 만드는 거죠. 온제머랭은 흰자 100% 설탕 200%, 분설탕 20%를 사용한다. 흰자 설탕을 섞어 43도로 정도로 중탕 안으로 휘핑하여 거품을 형성시키다가 안정되면 분설탕을 넣어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 있습니다. 스위스 머랭은요, 설탕 100%, 흰자 100%, 설탕 180%를 사용하는 거고요. 흰자와 설탕을 섞어 44도 정도로 중탕한 후 거품을 내면서 레몬즙을 첨가하고 나머지 흰자와 설탕을 냉제 머랭을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 섞어 완성한다고 했는데, 스위스 머랭은요, 공이할 때 쓰는 머랭입니다. 이탈리아 머랭은 흰자에 거품을 내고 180도까지 조린 시럽, 청이라고 하는데요. 설탕하고 물을 끓여서 그 청을 네, 시럽을 거품 흰자 내는 곳에 넣어서 조금씩 넣어서 머랭으로 흰자 일부가 살균되면서 응고하여 기포가 형성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스는 냉과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이탈리아 머랭은 무스라든가 여러 가지 무스 종류도 많지만 트라미수를 만든다든가 이럴 때도 많이 사용하는 머랭이 되겠습니다. 자, 펀당이고요. 펀당은 사탕이 주 재료로 되어 있는데 입안에서 스스로 녹는 사탕의 주재료이며 설탕 100%에 대하여 물 30%를 넣고 114도에서 118도로 끓인 후 38도에서 44도로 냉각하여 만든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얗게 결정이 생기도록 해서 사용을 합니다. 휘핑크림, 거품 물린 생크림. 거품 물린 생크림을 말하면 유지방 함량이 40% 이상인 생크림이 거품을 형성시키기에 알맞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에서 7도씨에서 보관하여 거품이 잘 형성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포장이 목적, 유통, 저장 과정 중 발생하는 변질 또는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요. 상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및 충격 등으로 제품을 보호하고 미생물의 오염 방지 및 제품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게 포장의 목적입니다. 포장재의 조건. 위생적이어야 하죠. 당연히 포장재니까요. 작업 능률이 좋아야 함. 제품의 색과 향이 변색, 변하면 안 됨. 습기에 대한 방습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네, 포장의 재질을 거기 보면 세 개가 나와 있는데요. PE라고 되어 있어서 폴리에틸렌이 있고요. OPP 많이 들어보셨죠? OPP. 연신 폴리프로필렌이 오리엔티드 폴리프로필렌이 OPP를 얘기하고요. PP는 폴리프로필렌을 PP라고 얘기합니다. 포장의 재질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